헤어질 때 잘해주는 사람 갑자기 밥을 산다든지. 김진 선생님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갑자기 그런 글을 쓰시지?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들은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되게 부산스럽죠 지금. 혹시 오늘 바깥은 여름이라는 책 다들 읽으셨나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님 소설이라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바깥은 여름이라는 단편집은 김혜란 작가님이 쓰신 네 번째 단편집이에요. 첫 번째 단편집은 이제 달려라 아비라고 20대 초반에 쓰셨는데 그때는 주인공이 다 20대 초반이다. 본인이랑 네, 그리고 그 당시 나이대가 겪을 만한 일들과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깥은 여름은 30대 중반에서 후반에 쓰신 책입니다. 3-4년 사이에 쓰신 책인데 얘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바깥은 여름이라는 제목이 특징인데 보통 우리가 단편집을 제목을 정할 때 제일 이제 작가님이 애정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여기서 내가 대표할 만하다 한 것들을 골라서 제목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심이 고인다도 안에 심이 고인다라는 단편이 있고 뭐 달려라 아비도 안에 달려라 아비라는 단편이 있는데 바깥은 여름은 이거는 그냥 이 단편집을 위해서 지은 따로 지은 제목이에요. 이제 읽어보신 분 중에 제목을 보고 어떤 느낌 드셨는지 풍경의 쓸모에서 따온 제목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 나도 그거 생각했거든. 왜요? 왜? 스노우볼이 안에는 겨울인데 바깥은 뜨거운 태국에 있었잖아요. 주인공들이.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겨울이 이제 한국? 상징하고 화자가 있는 곳은 그 여름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바깥에 있었고 그 스노우볼한 한국이 아닌 태국 갔을 때 이낙준 선생님 저는 이게 사실 첫 번째 나오는 단편이 이름이 입동이잖아요. 입동 젊은 부모인데 이제 아이를 잃은 그 상실로 인한 아픔을 그려내는 작품인데 입동 그 사람들은 이제 계속 그 아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잃었던 계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문장 중에 하나가 아내가 오늘 일어나는 날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그 안에는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계절 안에 갇혀 있었는데 바깥은 계속 시간이 흐르니까 나는 입동인데 바깥은 이미 여름이구나. 그걸 보고 생각하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단편이 다 어떤 상실을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아마 좀 더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작가의 말을 보면 오래전 소설을 마쳤는데도 가끔은 이들이 여전히 갈 곳 모르는 얼굴로 어딘가를 돌아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완결이 난 작품인데 내가 그 사람들을 계속 추억하고 떠올린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어딘가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 같은. 김혜란 작가님의 말은 아니지만 김영화 작가님이 소설가는 누구나 소설의 영역에 여행 갔다 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이 김혜란 작가님의 여행을 간 그곳에서는 거기는 계속 겨울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계속 상실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계속 기억에 남고 그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그 상실한 걸 추억하고 있을 거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재훈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겨울이 상실을 대표하는 계절. 그럴 것 같아요. 네. 겨울은 뭔가 없어지는 계절이죠. 그쵸. 근데 여름은 이제 가을 뭔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이제 여름이 지나면 푸르르고 수확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겨울은 진짜 상실하고 상실에 잃어버리는 그런 계절 그런 것도 또 있네요. 여기 단편집에서 혹시 가장 인상 깊게 읽으셨던 단편이 무엇인지. 재밌게 읽었던 거는 입동 이것도 재밌게 읽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그 문장이 있는 거는 가리는 손이었어요. 가리는 손? 그 가리는 손 어떤 게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그 글들은 보통 혼자 혹은 그 둘이서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는 사람이 한 두 명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 엄마가 자기 아이에게 좀 이질감을 느끼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엄마도 아이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엄마가 그 아이가 가리는 손이 웃음이 터져나오는 거를 가리는 손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아이에게 굉장한 거리감을 느끼잖아요. 갑자기 너무 낯설게 느껴지고 거기에서 엄마가 좀 아이와 좀 고립되는 느낌? 더 외롭고 뭔가 전반적인 글 속에서 약간 이질감을 느꼈어요. 저도 그런 비슷한 걸 느꼈는데 가리는 손은 약간 우리 사회 속에 있는 편견을 그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는 천진하고 우리나라는 되게 다문화 가정은 굉장히 익숙하지 않잖아요. 뭔가 더 약할 것 같고 무작정 피해를 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가리는 손의 마지막에서는 우리 아이가 저걸 보고 웃었나? 나쁜 편견과 좋은 편견인데 그게 다 약간 깨지는 느낌이죠. 실제로 제가 후기들을 봤는데 노찬성과 에반이 젊으신 분들이 제일 공감을 많이 하나 봐요. 왜냐면 내가 무언가를 기를 때 보통 반려동물을 먼저 길러보잖아요. 아이보다는. 그쵸. 저처럼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의 부모들은 입동에서 제일
극동 처음에 진짜 공감과 충격을 받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또 찬성과 알바에서 굉장히 뭔가 느끼는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책을 읽으면서도 좀 먹먹한 게 앞으로 이분들의 삶이 또 녹록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 그렇죠. 대부분 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상실을 했고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의 어떤 정말 비기닝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서 근데 결말도 뭔가 희망 이런 걸 보기보다 온전히 슬픔이나 고통 이 주연들의 그런 게 느껴지니까 제목 그대로인 것 같아요. 닭같은 여름 그 말 그대로 스토리 자체는 다 겨울에서 끝나요. 봄이 오는 그런 이야기 없이 거기에서 끝을 내는 이야기들이어가지고 생각할 여지를 그래서 주는 것 같아요. 우 선생님은 어떤 게 제일 저는 건너편이 아 건너편 그나마 조금 저는 그 건너편이 나머지는 그래도 제목을 보면서 좀 연결되는 걸 느꼈는데 건너편은 왜 제목이 건너편일까? 이 생각을 했어요. 저 상대가 나랑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건너편에 있는 거죠. 이제 처음 살기 시작하고 사랑을 시작하고 했을 때는 나랑 같이 공무원을 준비하고 했던 사람인데 나는 공무원이 되고 이 사람은 그러지 않으면서 뭔가 입장이 바뀐 거지. 같은 입장일 때는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했는데 입장이 달라지니까 건너편에 있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그 건너편이라는 단어가 뭔가 같은 공간이지만 같이 있지 않다는 그런 뜻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아예 그냥 이제는 아예 다른 사람 뭔가 건너편이라는 느낌이 주는 게 강 같은 게 가운데 있어서 못 건너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너무 달라져서 이어진님 마음은 떠났는데 차마 말할 수 없어서 질질 끌고 가는 관계가 얼마나 지치 사실 이런 경험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많죠, 이제 이런 경험 있어보세요. 헤어질 때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뭐 이제 헤어져본 지 좀 시간이 돼가지고 저도 조금은 기다렸던 것 같아요. 뭔가 이 사람이 잘못을 해주길 기다리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도 언제까지 기다리진 못하고 헤어지자고 했죠. 민학준 선생님. 저는 뭐 전 진짜 오래됐죠. 함정을 팠나요 혹시? 네? 아니요. 그러지 건수를 잡으려고 너! 네 이럴 줄 알았다. 너! 이거 니가 잘못한 거야? 그러지 않았죠. 너 때문에 헤어지는 거야? 그렇지 않았고 진실 씨한테 물어보면 되나? 헤어질 때 잘해주는 사람 갑자기 밥을 산다든지 김진 선생님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갑자기 그런 글을 쓰시지? 갑자기 뭐 잘 지내던 남자친구가 밥을 사주자고 한 다음에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들은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야 병식아. 네. 진실의 방으로. 저는 그 비슷한 경험 해봤는데 비슷한 경험을 해봤다고요? 연애할 때 항상 제가 여자친구 집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근처에 집 가까운 쪽에서 근데 갑자기 저희 집 쪽으로 오겠대요. 불안한 거야. 헤어지기 전에 어떤 그 느낌들이 있는데 갑자기 무엇인가 다른 내가 오빠 뭔가 오빠 집 근처로 갈게 막 이래가지고 오지마 그 다음이 침묵의 미래인데 이건 전 좀 되게 어려웠더라고. 침묵의 미래. 전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어요. 대체 이게 뭐지? 아 저도 이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처음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마지막에 그래도 말해주잖아요. 이게 우리가 뭘 이야기한 거고 어떤 걸 가정한 건지에 대해 이야기해주잖아요. 그래도 모르겠더라고. 처음에는 나에게는 오래된 이런 시작을 보통 판타지 소설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내 이름을 말하는 자. 장르가 바뀌었나? 오 기베라님도? 뭐지? 오셨는데 뭐 좀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각 하나의 말밖에 못하는 사람들을 정말 한 지역에 놔두고 그냥 좀 동물은 원숭이처럼 보다가 그 사람은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자기 혼자 자기가 하는 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근데 제목은 침묵의 침묵의 미래였어요. 침묵의 미래 정확히 무슨 뜻인가 제목이. 근데 오진생 그림자님이 한 말이 또 공감이 가네요. 우리는 보통 소수민족이 아니니까 소수민족의 언어들이 사라지는 것에 공감이 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너무 달라서 이 나라는 언어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못한 걸 수도 있겠네요. 사라지는 언어. 그러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은 글인 거예요. 해석이 다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좀 더 커지면 이런 독서 모임에 김혜란 작가님이 나오셔서 직접 해석을 해주실 수도 있을 텐데 얼마나 걸릴까요? 6개월? 6개월. 그 다음 건 어때? 풍경의 쓸모? 저는 사실 입동이 제일 좋았는데. 입동이 제일 좋았어요? 저는 입동이 제일 좋았어요. 입동을 사실 처음 보고 나는 김혜란 작가님이 커다란 상실을 겪은 적이 있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상실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잘 표현할 수가 있지? 왜냐면 이게 처음에는 그냥 생뚱맞게 시작을 하잖아요. 맞아, 그러다가 맞아. 나중에 갑자기 아이를 잃었대.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의 대화나 이 사람들의 어떤 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가잖아요.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고 왜 그 반증에 도배를 하려고 하는지 왜 그러는지. 그리고 저는 그 도배를 하자고 일어난 아내를 보면서 남편이 그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은 아내가 일어나는 날이구나. 이제 막 일어서려는 참이구나. 남편은 어떻게 보면은 남편도 커다란 상실을 겪었지만 아무래도 아내보다는 조금 먼저 일어서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손을 내밀 정도로 단단하게 서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아내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섣불리 조언할 수가 없죠. 왜냐면 나도 커다란 상실을 겪어봤으니까. 제가 이제 사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런 환자분들을 진료를 하다 보면 그런 날은 없어요.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게 아 이렇게 딱 반전되는 게 없어요. 거죠? 아, 뭐 영화 속처럼 그런 게 없고 끊임없이 그 사람을 생각하고 고통받으면서 보통 사세요. 아... 한번 일어난 것 같다가 또 무너지고 또 그 사람이 죽은 날이나 기념일에 또 다시 그 사람이 생각나면서 무너지고 좀 이런 가정들을 반복하면서 또 다시 서서히 일어나는 거지 이제 일어나려고 마음을 먹으신 거지 저는 한 번에 탁 일어나는 경우는 없고.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날은 없어요라는 말은 소설에 추가해도 될 것 같은 울림이 있네요. 저는 약간 마지막 이런 문장이 있잖아요. 부엌 바닥으로 굵은 눈물 방울이 툭 흘러내렸다. 물 먹은 풀이 내 몸에서 나오는 고름처럼 아래로 후두둑 떨어졌다. 한파가 오르면 아직 멀었는데 온몸이 후두루들 떨렸다. 두 팔이 바들바들 떨렸다. 그러니까 나도 힘든 거야. 그쵸. 자기도 힘들었는데 사실 남편이 힘든다는 말도 못했고 그걸 내색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넘어지지 않아서 자기는 아직 일어날 준비조차 되지 않았던 거죠. 남편도 넘어지지도 못했구나. 남편은 넘어지지도 못했던 거예요. 이제 자기가 자기까지 넘어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에서 이제 둘이 정말 같은 곳을 보게 되는 느낌. 앞에까지는 계속 와이프는 너무 힘들어하고 남편은 괜찮은데 아 아내가 걱정되는데 내가 맞춰줘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둘 다 지금 너무 슬픈 상황인데 그걸 말도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같이 그걸 아이의 흔적을 보고 같은 마음을 슬퍼하면서 끝나는 느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를 잃은 부모는 일어나더라도 절대 이전처럼 일어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봄과 여름이 올 수 있겠지만 작년 같은 봄과 여름은 안 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당연하죠. 박초님도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게 참 무섭다 그런 얘기도 중간에 나오죠. 아, 그렇죠. 김연아 작가님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풍경에 쓸면 어땠어요? 저는 주인공이 좀 아버지한테는 너무 하시하고 너무 좀 가혹하게 대하잖아요. 아버지한테 아버지도 뭐 잘못한 게 있지만 오히려 박교수한테는 너무 막 설설기고. 근데 그로 인해서 주인공도 또 상처를 받고.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풍경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주인공이 아닌 주변 배경이잖아요. 배경. 그 사람이 더 정교수가 되기 위한 풍경이 돼버린 거고. 아버님이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풍경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버님이 나한테 도움이 됐었던 건데 아버님이 이제 나한테 풍경이 돼버리니까 아버님 쓸모없는 풍경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나도 곽교수한테 한때는 쓸모가 있었지만 이제는 쓸모없는 풍경이 돼버린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 그 첫 번째 독서 모임이라서 좀 중구난방으로 된 식도 있는데 어떠셨어요? 책이 워낙 좋아서 근데 좋으셨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새로운 해석을 들려주셔가지고 책을 다시 읽은 느낌이 되게 좋네. 엄청 또 그게 통찰력이 있으시네. 오진승 그림자님이 침묵의 미래를 읽어준 느낌이에요. 저희 또 이과라 저희 완전 이과거든요. 특히 여기는 이과 수준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로봇이라고. 한번 좀 다양한 책들을 해프님들, 닭살님들과 같이 좀 읽게 될 것 같아서 네. 저도 이낙트쌤이 이야기해가지고 이거랑 읽기 좋은 이름? 정말 좋아요. 다른 단편집들도 다 좋습니다. 정말 명저거든요. 그래서 읽으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다 이렇게 슬프지만 않아요. 국내 작가, 외국 작가 번갈아가면서 해도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되게 편식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국내 작가만 읽어가지고 저는 거의 해외 작가만 읽어요. 근데 확실히 국내 작가와 해외 작가가 달라요. 확실히 국내 작가는 그 문장 문장이 좋은 게 너무 많은데 해외 작가 것들은 거의 내용이라든지 그냥 스토리 전개 거의 이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문장 문장 읽는 맛은 국내 게 훨씬 모국어를 다루는 거니까 맞아. 진짜 달라요. 저희가 좀 약간 뭐 추리물 뭐 이런 식의 좀 다양한 군으로 해가지고 추리물도 좋다. 한번 올려볼게요. 저도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스리승 리뷰 이제 올릴 테니까 이제 올 영상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 또 좋은 소식 있으면 전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